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치료제 원료도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는데요. 우리나라 흑삼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깨끗하게 씻어낸 인삼을 대형 찜기에 넣습니다. 이렇게 세 차례 이상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면 비로소 검은 빛의 흑삼이 만들어집니다.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좋은 성분인데 인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흑삼은 전립선에도 좋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한 흑삼은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하니 앞으로 흑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립성 비대증을 유도한 동물 모델에 4주간 흑삼을 먹여봤습니다. 안 먹인 동물에 비해 먹인 동물의 전립선 무게가 최대 16.9%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은 최대 46%, 전립선 유발 인자는 31.4%까지 줄었습니다. 10% 정도 전립선 무게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든지 유발 인자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밤에 어떤 좀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았었는데 그냥 계속 자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농진청은 연구 결과 3건을 특허 등록하고 6개 기업에 이전하는 한편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